제가 재정금위원으로 지금 87년 시작 때부터 쭉 하다가 최근 몇 년간 이제 우리 물려줬는데 재정금은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보호돼야 될 사람 한 3%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. 3%에 해당되는 계층에서 딱 그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올려가지고 개선시키는 그 정도는 되는데 이번 최저임금 해당자가 거의 한 25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최저임금이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도입할 때부터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최저임금은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매월 주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인정을 해줘요. 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 뭐 밥, 식사 주는 거, 기숙사비 뭐 이것도 최저임금으로 인정 안 해주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주면서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금 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이제 좀 빨리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의 임금이 우리 아직까지도 지금 연공서열적인 우리가 임금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한 사람 올리면은 궁극적으로 사장까지 임금 올려야 됩니다. 사다리식으로 되어 있어서 차곡차곡 도미노처럼 다 올려줘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도 신입사원들 채용하면은 정부가 지원금 준다 해버렸는데 지원금 딱 주는 순간 몇 년금만 사람보다 예, 임금이 높아지니까 이상한 현상이 지금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가계계 기능은 정말 정부가 이렇게 조정을 하려면은 최소한에 거쳐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가계계입니다.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분배를 일으키는 매개체가 뭔지 아십니까? 다 아시겠죠? 가장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입니다. 가격. 그 가격에 따라서 싸기 때문에 샀다. 그죠? 싸기 때문에 내가 이걸 샀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안 돼요. 근데 싸기 때문에 내가 이 업체를 선정했다라면 죄가 안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선정하면 이거는 배임이나 업무방해나 뭐 복잡한 게 뒤따라갑니다. 그래서 가격의 기능이 가장 공정하고 문제가 없는 기능입니다.